오늘은 어피트 트래블러 도입으로 인한 개인지갑 등록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준수하던 제도로 더욱 안전한 자산 거래를 위해 디지털 자산도 특급법 개정안에 따라 3월 25일부터 업비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트래블룰이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부터 구축된 제도로 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에요. 업비트 사이트 내에 트래블룰 도입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바로 출금은 기존처럼 진행이 가능하고 도입한 트래블룰 솔루션 내 입출금 가능 거래소 간 입출금이 가능하고 업비트에서 연동 가능한 메타마스크 개인지갑으로 등록해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입출금 가능 거래소를 확인하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트래블룰 도입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업비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먼저 메타마스크 개인지갑 생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메타마스크를 검색한 다음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한 다음 설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메타마스크란 메타마스크는 웹 브라우저에 삽입되어 여러 이더리움 테스트넷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직접 가동되는 지갑을 말합니다. 메타마스크를 처음으로 시작하신다면 먼저 지갑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갑 생성을 누른 다음 동의함을 누르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비밀복구 구문은 잊어버리면 지갑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복구 구문의 중요성을 꼭 숙지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에 따라 자신의 비밀복구 문구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놓은 비밀 백업 구문을 순서대로 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밀복구 구문 보관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지갑 생성이 완료됩니다. 상단 메뉴 아이콘을 통해 계정을 확인하고 추가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언제든 크롬 상단바를 통해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 개인지갑 등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후 내 개인지갑 주소관리에서 관리하기를 선택하고 메타마스크 등록을 선택합니다. 등록하려는 지갑이 본인 소유의 지갑임을 확인한 후 주소 등록을 눌러주세요. 서비스 화면 우측 상단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클릭하고 메타마스크 계정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비트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갑 주소 및 별명을 확인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이 완료된 후 메타마스크 서명까지 진행해야 개인지갑이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지갑 주소 관리 페이지에서 등록된 지갑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지갑 생성부터 업비트에 개인지갑 등록하는 방법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활한 입출금을 위한 환경을 미리 설정해 놓으시길 바랄게요.